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임시국회 첫날입니다. 4.3 재보궐선거 이후에 정치권이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계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의 교섭단체 구성은 정의당 생각처럼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지 않고요. 바른미래당은 선거 참패 후폭풍으로 내용이 깊어지고 있고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장관 인사를 강행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치권에 돌아가는 얘기들을 전국 현안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요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정의당하고 교섭단체 복원 문제, 요게 정의당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민주평화당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요. 예. 사실상 네, 어렵지만은 내일 저녁 다시 한번 예. 논의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본인도 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시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교섭단체가 네. 필요하지만 네. 첫째 우리 당 예. 14명의 소속 의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은 아하. 교섭단체 구성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당내 의견 통일을 해야 되는데 예. 저하고 가까운 초선 몇 의원들은 예.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음흠. 그래서 제 의견보다는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예. 또 지금 현재 노동 문제가 크게 예. 클로즈업 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하고 좀 다른 정의당과 해가지고 정체성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은 정체성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최저임금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예. 즉 탄력근로제 도입에 대해서 노동계 현안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네. 노동 문제에 있어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예. 모든 부분에 함께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급부가 되겠는데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의원들하고 제3정당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어요. 이거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한 얘기들도 네. 지속적으로 3.3.5 모여서 얘기도 했고 네. 저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은 네. 아직 바른미래당의 거취가 결정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누가 나서서 무슨 제3지대 혹은 예. 통합 이런 얘기는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네. 자연 발생적으로 물 흘러가는 대로 네. 보면서 서로 논의가 돼갈 겁니다. 그럼 뭐 민주평화당 입장에서 뭐 먼저 선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바른미래당 상황을 보면서 추후에 어떤 방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뭐 그런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건요. 이게 사실은 정의당하고 교섭단체를 다시 만든다는 게 그렇게 되면은 선거제 관련된 패스트트랙 추진이 빨리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예상들을 다 했어요. 그렇게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그럼 선거제 관련된 거는 예정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좀 변수가 생긴 겁니까? 예정대로 갑니다. 아 그래요? 잘 아시다시피. 예. 민주평화당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맨 먼저 당론으로 찬성을 했고 네.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네. 5.18 특별법,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네. 문제에 대해서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가자. 여기 우리 다른 당은 지금 현재 요구하지 않고 있지만은 네. 우리는 5.18 특별법에 대해서 네. 강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의당과 함께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은 더 탄력이 붙겠지만은 네. 어떠했건 정의당도 그러하고 우리 민주평화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당
민주당이 여기에 어떻게 응하느냐라고 하지만은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예. 협상을 해가 나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공수처 관련된 법안 수정안을 내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요.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다고 하면은 네. 그 공수처는 전륜발입니다. 네. 즉 검찰의 밑에 있는 네. 공수부 역할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그런 명실상부한 공수처가 돼야 된다. 네.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주장도 있고 예. 또 우리 당에서도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의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거제 개혁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아하. 이것은 먼저 양보를 하고 또 앞으로 개선해 나가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예. 여기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박지원 의원께서는 그 정도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양보할 수도 있다. 공수처 관련된 법안은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네. 검찰개혁, 사법부개혁을 주창해왔기 때문에 네. 저는 공수처가 수사권, 예. 기소권을 가지고 함께 예.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데 찬성합니다. 기소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죠? 글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 내년 총선 관련해 가지고 이번 4.3 선거를 좀 평가를 좀 하는 시간 잠깐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창원 성산의 여영국 의원이 극적으로 역전하지 않았습니까? 요 상황을 각각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각 당에서.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글쎄요. 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처음부터 진보 개혁 세력이 단일화를 요청했고 네. 또 그렇게 해서 승리한 건 승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한국당에서 애국당인가요? 예, 대한애국당. 합쳤으면은 예. 대한애국당을 합쳤으면 자기들이 승리했을 것이다. 예.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민중당도 있고 바른미래당도 있으면은 또 이쪽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됐든 이번 보궐선거에서 예. 민주당이 5대 0으로 패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것은 그 민심이 준엄한 판단을 내려줬다. 그러니까 이걸 집권 여당에서는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서 경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나가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지. 뭐 특별한 의미 있어요? 선거는 끝났고. 예.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민주당 지지율이나 이런 게 좀 하락세였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좀 연동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예, 당연히 그렇죠. 저는 몇 개월 전부터 예. 북경 노적사, 북핵, 경제, 예. 노동, 적폐청산, 사법부 예. 이런 문제로 쓰나미가 오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싹쓸이한다. 대통령 예. 선거도 이긴다. 이런 오만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골프나 선거는 고개 쳐들면 그 순간 집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이런, 정확하게? 예, 이런 그 국민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철저한 예.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은 예. 민주당이 내년 총선도 어려울 것이다. 지금 이미 이 한국당에서는 그 애국당까지 합쳐서 범보수 진영을 통합해야 된다 예.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 아직 민주당에서는 진보 세력에 대한 어떤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네. 지금 순혈주의로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내년 총선도 보수는 통합되고
네. 진보는 분열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북경 노적사 제가 아까 예. 지적했던 다섯 가지 문제가 계속 다가온다면은 네.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3년 차라고 하는 것은 예. 문재인 정부의 지구멍이 이미 뚫렸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대통령을 중심으로 진보 개혁 세력이 온몸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막아내야만이 총선도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 저는 그래서 진보 개혁 세력의 통합 매진은 연대를 강력하게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예. 그 연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박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 초창기에는 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예. 연정도 검토를 했고 예. 이게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은 네. 그다음 지금 현재는 계속 저는 개혁 벨트를 구성해서 네. 즉 개혁 입법 연대를 구성해서 문재인 정부 대통령의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 이루어져야지 네. 지금 현재는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는 예.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는 187석으로 3분의 2 180석이 넘었지만은 네. 이번에 5.18 특별법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이 166명입니다. 예. 이건 3분의 2 180석이 안 되지만은 예. 그래도 여기라도 단결시켜가지고 의원들을 포섭해서 네. 개혁 입법을 이루어내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개혁 결국 개혁 없는 정부가 될 거다. 네. 저는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 벨트를 더 공고하게 다져야 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예. 예. 그 아까 좀 촛불 정부 말씀하셔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문재인 전 지사가 촛불 정부인 줄 알았더니 산불 정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김문수 전 죄송합니다. 네. 김문수 전 지사가 죄송합니다. 이 이거 이런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글쎄요, 그 뭐 계속 네. 한국당에서 통영 고성 하나 이겨가지고 좀 오만해지는 것 같아요. 네. 불필요한 얘기들을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게 막말을 실수를 하더니 계속되는 것을 보니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좀 조심하는 게 좋죠. 아, 이 선거에서 이겼다는 생각으로 내놓는 막말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오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치권이 네. 여야 너 나를 떠나서 네. 오만해지면은 네. 고개 쳐들면 진다니까요. 아, 그 골프. 말씀이 제가 골프를 몰라갖고 고개 쳐들면 진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골프에 헤드업 하면 공이 엉뚱한 대로 날아가요. 아, 그런 뜻인가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만해지는 저도 골프는 예. 잘 안 칩니다. 알겠습니다. 저, 오늘 저기 청와대에서 박영선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현철 장관 후보자 강행할 것 같아요. 아, 당연히 강행해야죠. 예, 어떻게 이 그럼 자유한국당에서 반발을 하겠죠? 이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오늘 임시국회 첫날인데. 뭐 강한 반발은 이미 예상을 하지만은 네. 박영선 장관이나 김현철 후보자는 네. 어떻게 됐든 그 분야에서 상당한 업적을 낼 수 있는 유능한 장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은 네. 법적으로 대통령께서 임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지만 네. 그러나 검증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은 네.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면서 유관 표명을 하고 음흠. 앞으로 청와대에서 보다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하겠다 하는 정도는 좀 야권에게 예.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예.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